중심선을 넣었으면 휠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화면으로 만들고 컨트롤 탭, 저희 배웠죠 이거? 창 전환을 해서 파트로 이동해 보십시오. 제가 치수 저희가 기입할 때 도면에 나중에 쓸 것처럼 기입해라 라고 얘기했죠. 실제로 그렇게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하면 스케치나 피처에 썼던 이런 치수들 있잖아요. 이거를 도면에 바로 다이렉트로 뿌릴 수가 있어요. 자, 맨 처음에 돼 있는 이 저희가 했던 첫 번째 줄 스케치 선택해서 스케치 편집 모드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당연히 스케치가 있겠죠? 자, 이 스케치를 숫자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저희가 계속 신경 안 쓰고 했는데 오른쪽에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푸시 버튼으로 눌러져 있죠. 마우스 가까이 대면 도면으로 불러올 치수를 표시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어떤 치수 작업을 할때 도면에 쓸게 있고 안쓸게 있어요. 설계상에 필요한 치수가 있고 도면에서 쓰기 싫은 거야.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눌러져 있어요. 필요 없으면 빼야 돼. 근데 이제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쓸지 안 쓸지 또 모르는데 이거를 모델링 하면서 신경을 써? 그 신경 쓴 시간이 나중에 도면에서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를 할때 도면화 작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치수를 놓고 기입을 하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던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거를 푸시 버튼 눌러서 빼지 않았죠. 그러면 다른 치수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해보면 당연히 다 눌러져 있어요. 자, 이거를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 빠져나가서 컨트롤 탭 눌러서 다시 도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저렇게 썼던 치수들을 여기에 바로 어떻게 쓰냐? 자, 삽입에 가시면 활용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삽입에 가시면 모델 항목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면 요런 그 아이콘들 있죠? 이게 방금 설명한 우리가 모델링에 썼던 치수 나중에 배우는데 패턴, 수량, 기하, 공차 저희 뒤에 도면 그또 과정이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데 뭐 가강 공차나 대칭 공차 같은 것도 미리 치수 작업 해놓을 수 있어요. 구멍 가공 마법사 썼던 그런 속성 그리고 치수가 중복된다면 제거를 하겠다가 있죠. 왜? 보통 설계에서는 중복 치수를 권고하지 않으니까. 물론 유저가 뭐 중요도가 필요하면은 더 넣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 체크하는 거예요. 파트나 어셈블리 썼던 치수, 패턴 수량, 공차, 구멍 가공, 속성 표시기 이런 것들 배치까지 요건 안 써요 보통. 그런 다음에 원래는 3D에서도 주석이 있어요. 2D에서만 주석이 있는 게 아니라 3차원 상태에서 노트라는 도구를 꺼내서 저희 오토캐드로 치면은 텍스트 주석 넣죠. 지시선 주석 그거를 3차원 쓸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반 제조업에서 활용도가 되게 높진 않죠. 뭐 나중에 조금 더 깊게 다룰게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빼고 요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얘들을 체크된 상태에서 어떡하냐? 자, 여기 위에 보면 여기 열어보세요. 내가 뿌리고 싶은 치수, 피처, 스케치나 돌출, 피처 치수만 뿌릴 거냐? 아니면 전체 모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뷰의 항목을 다 넣을 거냐라는 거야. 그럼 보통 통상 넣어요. 왜? 선 작업을 아까 말한 대로 치수 넣을 때 해놨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는 스케치 치수 배치를 사용을 하고 이거 체크가 안돼 있으면 체크해 주십시오. 이걸 한 다음에 자동 정렬이라는 걸 써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눌러 볼게요. 확인. 그럼 어떻게 돼요? 치수가 자동으로 뿌려지죠. 근데 보기에 그렇게 이쁘진 않지. 왜냐면 이 넣었던 치수가 우리가 파트 모델링 했을 때 썼던 그 스케치지 그대로 쓰거든. 근데 이 상태에서 이런 것들 이제 좀 정렬을 할수 있는데 정렬은 이따 한번 더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A 우리 속성 썼던 거 기억나죠? 도면서도 되게 많이 쓰여요. 까먹지 마시라고 했죠? 어떠한 특성? 한번 설명을 더 컨트롤 탭에 보십시오. 자, 모델링으로 넘어와서 지금 면 하나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 해보세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면만 다 잡힌 거야. 이해되시죠? B남을 선택하고 선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A래요. 그럼 이게 지금 모서리만 잡힌 거고 점점 감이 오죠. 포인트만 선택을 해서 컨트롤 A 하면 포인트만 다 잡는 거야. 그러면 이게 컨트롤 A 그 습성 선택이라는 건데 뭐 솔직히 어디 책에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명명을 하는 걸 좋아해서 자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다시 컨트롤 탭 눌러서 도면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 도면에서 뷰도 있고 치수도 있는데 내가 치수만 다 잡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아무 치수나 하나 선택한 다음에 자 컨트롤 A 누르고 이때 컨트롤 띄고 마우스를 확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도 치수 팔레트라고 하는 이 바로가기 도구의 활용도를 굉장히 많이 써요. 지금 마우스 옆에 X자 방향으로 이 화살표 치수 아이콘이 떴죠.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치수 팔레트라고 하는 놈이 촥 펴져요. 이걸로 대부분 엔간한 치수 작업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중에 보면 이 숫자 위에 마우스 갖다 대면 자동 치수 정렬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프로파일 내부 안에 치수가 배치가 돼 있더라도 바깥으로 이렇게 다 정렬이 되죠. 치수 작업은 뭐 어디나 중요할 거예요. 저도 신입 때 무지하게 깨졌는데 치수 안 이쁘게 넣었다고. 치수는 어떻게 넣어야 돼요? 일정한 프로파일에 대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며 치수와 치수 간격은 폰트 크기에 비례해서 좀 넓어야 되죠. 왜? 그래야 겹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치수와 치수, 특히 계단 치수의 이런 관계의 높이는 회사마다 특성이 다 다르다고. 이미 템플릿이 세팅에 돼 있으신 분들은 2D 기준으로 그 거리값이 다 있어요. 그래서 쉬운 예를 들면 오토캐드에서도 치수를 하나 넣었어. 그럼 다음 치수 넣었어. 여기가 폰트가 크기가 6이야. 이만해. 그러면 이렇게 겹치게 안 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드라는 걸 써서 단축키 켜갖고 6mm면 6mm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게 넣게 했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보기 이쁘게.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좁아. 그리고 치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물론 이렇게 쓰시는 데도 있겠지만 저희 보통 우리나라 보통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치수선 위에 치수가 배치되고 가로형 치수보다는 이 배치형 치수 수직 치수는 그 옆에 가로 세로에 맞게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은데 그거는 왜 다르겠어요? 저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옵션에 가서 제가 시스템 옵션하고 문서 속성하고 구별을 해드렸죠. 문서 속성에 가면 이런 것들의 옵션이 이 템플릿에 미리 들어가 있었겠지. 특히 치수에 가보면 뭐 여기 다 손 많이 대지만 이런 거 이 간격이 지금 10mm야 6mm야 이해되시죠? 여기에 쓰는 폰트라 그러죠. 우리가 글꼴은 여기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재 이 템플릿의 글자 크기는 3.175를 쓰고 글꼴은 센츄럴 고딕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의 창 익숙할 거예요. MS 워드 같은 거 쓰면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얘기했죠? 파워포인트 같은데? 그럼 파워포인트처럼 쓰면 되고 아웃룩 같은데? 그럼 아웃룩처럼 쓰면 돼요. 엑셀이면 엑셀같이 쓰면 되고 MS 제품하고 쓰는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어떤 경우는 오피스 제품을 땡겨와서 여기서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좀 나중에. 어쨌든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그렇게 적용을 쓰시고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회사마다 다 다르다고. 그죠? 이거를 어떻게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실제로 회사에서 도면 템플릿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만들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항목 들어가면 이렇게 다 맞힐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거는 번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3D를 도입하는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2D 시스템에 있다가 3D 시스템으로 메인으로 트랜스퍼 변경하려는 회사가 제일 많아요. 2D를 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데
주요 도구를 이제 3D로 가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 갈 때 도면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 빠져나갈게요. 이거는 설계자가 보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도 보지. 이게 왜 필요해요? 가공하거나 조립하거나 고객한테 줘야 되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보기 편한 상태에서 만들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설계실이라면 2D 베이스로 설계가 이미 있으니까 요거는 좀 길더라도 설명을 한번 할게요. 근데 3D가 도입되고 나서 기존에 어떻게 되나 G스타 캐드 이런 2D 캐드 우리나라 국산 캐드도 좋습니다. 캐디안 이런 거 써서 이질감이 없었는데 어느 날 출력해서 도면 갖고 왔더니 폰트도 마음에 안 들어 스타일도 이상해 외곽에 있는 프로파일하고 치수랑 두께 차이도 안 나갖고 이게 치선인지 은선인지 구별도 안 가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그래서 설계실에는 도입이 되게 잘 됐어요. 기존의 2D 납기 속도도 다 잡을 수 있게 유저들 실력도 다 향상되면서 팀원들도 평준화되고 라이브러리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자꾸 도면이 거부감이 있어. 업체에서 이상하대. PDF로 변화하는데 막 깨져. DWG 변환했는데 폰트도 깨지고. 지금 다른 3D 캐드 쓰면서 DWG나 DXF, PDF로 파일을 변경해서 고객을 줘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는 고객들은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웍스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 대부분 문제가 왜 그러냐. 버전 차이와 템플릿 세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깨지는 거예요.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회사 가면 공장 현장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야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갖고 와. 도면 스타일이 이상해. 잘 안 보여. 그리고 여기는 왜 이렇게 접선 같은 게 왜 나와? 뭐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공장장님이나 현장에나 이렇게 가서 얘기 나눠보면 그때 가서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처음에는 거부감이 되게 심해요. 아, 왜 물건도 잘 나오고 이상 없는데 3D 도입해가지고 회사 도면도 엉망되고 아 이거 오히려 불편하다. 도면도 늦게 나와 설계실에서. 당연히 처음에 늦게 나오죠. 아직 배우는 단계고 적용하는 단계인데. 그럼 가서 그 설명을 하고 중요한 건 원래 3D 도면은 이 정도 퀄리티밖에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존에 도면에 익숙했던 그분들을 위해서 폰트가 없으면 최대한 비슷한 거 글자 크기 선의 두께 이런 것들을 되게 섬세하게 문서 속성 옵션에서 다 맞추셔야 돼. 제가 얼마 전에 900장 정도 그 어디 업체 도면화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예 저 때문에 거기 회사 템플릿이 다 바뀌었어. 나중에는 그냥 그 대표님 마음대로 바꿔주세요. 그냥 도면도 이쁘고 뭐 폰트도 괜찮고 간격도 좋고 그냥 저희 이번 기회에 템플릿 싹 갈아 엎을게요. 원래는 템플릿비는 따로 안 받았는데 컨설팅비 받았대. 어쨌든 기존에 엉망인 템플릿으로 도면을 내리거나 그러면 도면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맞출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그 프로세서의 이미지, 도면화 이미지랑 최대한 비슷하게 옵션들을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맞췄으면 그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자, 근데 이 단점보다는 조금 미흡함이 이 그 체인 치수라 그래요. 웍스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걸 체인 치수라 그러고 치수가 이렇게 계단형처럼 되어 있는 거를 기초선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지선 타입의 이런 거는 적당한 위치 알아서 이렇게 탁탁 피해서 배치되진 않아요. 피하긴 하는데 그 잡아줘야 돼. 그래서 지선들은 적당한 위치를 이렇게 빼는 게 좋은데 요거 정리할 때도 이제 텍스트 스냅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뭐 쉬운 예로 어셈블리에서 부품 번호 나열할 때도 부품 번호를 막 이런 식으로 두진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옆에 같은 텍스트 라인이 있으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텍스트를 마우스를 하나 잡고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탁탁탁 자석처럼 걸려요. 이게 옆에 있는 텍스트랑 라인을 쉽게 맞추라고 이게 스냅이 걸려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좀 더 보기 좋죠. 자, 근데 그러면 치수가 더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QC에서 필요한 치수, 품질 검사,
검사치수라는 게 필요하죠. 아, 근데 검사치수 넣기 전에 치수를 그러면 얘가 지 맘대로 넣은 거잖아요. 솔직히 내가 가장 보기 적당한 위치에 넣어줄게. 근데 125라는 치수를 실제로 나는 정면도에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도면에서는 보조키를 참 많이 써요. 자, 이동을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그러면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고 싶은 치수를 왼쪽 마우스로 잡고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뷰에다 갖다 대고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Shift를 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아서 들어가지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넣는 게 아니야. 자, 근데 반대로 중복 치수는 기본적으로 설계에서 피하지만 가공상 주의를 요하거나 치수 하나 더 넣고 싶어. 그러면 복사할 수도 있어요. 느낌 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컨트롤 같죠? 컨트롤이 중복 복사 기능 가지니까. 그래서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40mm 치수 있죠? 요거를 복사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40 치수를 왼쪽 마우스로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우측면도에다가 놓고 컨트롤을 띄워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사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치수랑 이 치수랑 지금 완전 같은 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참조 치수, 검사 치수, 수동으로 치수 넣고 싶다. 실제로 치수 넣는 나중에 타입이 좀 복잡하고 특이해서 이걸 안 쓰고 직접 수동으로 다 넣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최대한 이거랑 그거 지금 말씀드린 거랑 같이 활용해야 도면화 작업 시 속도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 똑같습니다. 가만 봤더니 여기에도 스케치가 있죠. 주석도 있고 주석에 있는 지능형 치수나 스케치에 있는 지능형 치수나 뭐 같은 건데 주석에 있는 요 지능형 치수 있죠. 요거 선택을 하고 그러면 딤 익스포트라고 하는 도구가 튀어나오면서 빠른 치수 조정 요게 반드시 체크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편하게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동으로 넣어볼게요. 이쪽에 와서 요 선과 요 마지막 선 누르고 또 마우스 움직이지 말고 누르고 나면 반달 모양이 생기죠. 그러면 앞쪽 왼쪽과 오른쪽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게 치수를 넣는 방향을 선정할 수가 있어. 그런데 치수가 자동으로 프로파일 안에 들어오지 않죠. 일정한 간격을 떨어뜨려서 알아서 뷰 밖에 배치가 되죠. 그래서 우리 오른쪽으로 뽑아볼게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알아서 균등한 간격. 요 간격은 뭐겠어요? 아까 전에 옵션의 문서 속성에 그 세팅된 값으로 얘가 튕겨주는 거야. 그러면 치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고 계단형으로 웍스에서는 기초선 타입이라고 했죠.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지능형 치수 선택하고 이번엔 요 선과 요 위에 있는 선 선택해서 반달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맞춰주지. 2D에서는 어떻게 이거 맞추려고 난리도 아니야. 스냅 걸고 뭐 그러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능형 치수를 이번엔 여기에서부터 여기 선까지 선택을 해서 오른쪽 반달을 선택을 하면 알아서 얘가 간격을 띄워줍니다. 이건 당연히 그 저 템플릿 저 값이 이 값으로 돼서 그렇지 이건 우리가 나중에 넓게 설정할 수 있어요. 이래서 치수를 수동으로 넣는 작업도 되게 편해요. 자,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 치수의 색깔이 틀려. 자, 요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치수는 어떤 치수예요? 모델링 했을 때 썼던 치수죠. 뒤집어 말하면 편집이 가능하다는 치수예요. 그래서 40mm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우리 요거 많이 봤죠? 전용 치수창. 치수창이 뜬다는 건 뭐예요? 수정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자, 그럼 얘를 이 상태에서 60mm 하고 재생성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아실 거야. 수동으로 다 할 필요가 없어. 자동으로 다 변경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원본 파일의 연계 아니라 파트를 지금 도면이 참조를 했는데 원본을 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치수를 변경한 거잖아요.
근데 두 개는 연결돼 있고 같은 놈이니까 컨트롤 탭을 누르면 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이래서 3D 쓰는 거야. 이제 개념이 이해되시죠? 왜 OLED를 쓰고 왜 참조 관계를 쓰는지. 반대로 도면에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도면을 이미 내렸어. 근데 설계에서 수정 편집이 일어난 거야. 형상이 아예 바뀐. 단순히 치수만 바뀐 거면 도면에서 작업하기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설계 변경이 나온 경우에는 여기서 바꿔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60mm를 더블클릭해서 40mm로 바꾸고 확인하고 이건 나중에 한 번에 재생성할게요. 여기에 사이즈가 120mm로 바뀐 거야. 그런 다음에 컨트롤 B 누르거나 요거 재생성 다 기억하시죠? 그럼 업데이트가 당연히 되죠. 그러면 다시 컨트롤 B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업데이트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치수 변경은 솔직히 도면에서 하는 게 더 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기존의 설계자나 이미 실무를 하신 분들은 3D를 안 보더라도 이게 투상에 더 편한 경우가 많죠. 이거 뭐 투상 안 되나? 3차원 도면 있고 내부 어떻게 생겼고 치수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도면에서 치수를 막 하고 나중에 파트는 이렇게 한 번만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제가 닫혀 있어. 도면만 열려 있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원본 파일 파트를 여는 순간 얘가 친절하게 물어봐요. 원본 파일이랑 연결되어 있는 도면에 치수를 수정했는데 업데이트 하겠냐? 그럼 예하면 업데이트 됩니다. 우리가 아직 어셈블리를 안 했지만 어셈블리도 똑같겠죠? 개념이. 자, 근데 치수를 변경을 하면서 단점이 돌려볼 수가 없잖아, 얘를. 그러면 그때 이제 뭘 쓰냐면, 자, 요 대각선 뷰 있죠? 모든 개별적인 뷰는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뷰 자체를 마우스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여기 B화면에 컨트롤 V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복사가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자, 이 스케일 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뷰 선택을 하면 왼쪽에 배율창에 가보면 사용자 정의 배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열어서 4대1로 해보십시오. 그럼 뷰가 당연히 겁나 커지겠죠. 4배니까. 자,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고 표시 이용에 가선 이거를 컬러로 바꿔보세요. 치수를 막 수정해. 3차원처럼 돌려서 보고 싶어. 그러면 뷰에서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뷰 선택을 하고 요 왼쪽 위에 보면 요게 있어요. 저도 되게 많이 쓰는. 파트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그래서 3D 도면뷰 선택을 하면 여기 안에서 돌아갑니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아가요. 물론 디테일하게 화면 컨트롤을 빠르게 막 하면서 그 3차원 영상을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치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도면에서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ESC 누르고 두 번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그럼 이러면 용량 많이 차지 않나요? 아니, 설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우면 되죠. 이해되시죠? 요거 이제 찐고수들이 많이 쓰는. 자, 그러면 이번엔 뷰를 선택을 하면 지금 뷰도 선택 단계가 있는데 ESC나 B화면 한번 누르고 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게 뷰를 선택된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더블클릭 누르면 외곽에 이렇게 실선이 각이지죠. 이거는 뷰를 활성화시킨 거야. 그냥 선택과 활성화에 약간 차이만 있다. 여기서 알아두세요. 근데 지울 때는 그냥 뷰만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키 누르고 예하시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여기 인터페이스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존에 자주 쓰는 어떤 폰트라든지 어떤 스케치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막 놓고 써요. 그리고 2D에서 많이 쓰시는 블럭 개념 있죠. 그것도 이제 도면화 뒤에서 할 건데 블록 같은 거 여기 위에 보면 블록 있는데 2D 쓰시는 분들은
이게 그 알고 계시는 그 2D의 그 블록입니다. 아, 그러게 여기도 있구나. 그래서 분해도 하고 그룹핑도 시키고 내가 원하는 곳에 스케일도 키워서 붙여넣기도 하고. 왜? 반복 노가다 작업을 하기가 싫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 이동, 치수, 자동으로 뿌리는 거 여기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 못딱이나 필렛. 이제 수동으로 누거나 지선을 뽑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 지능형 치수 다시 선택을 하시고 여기 있죠? 지능형 치수 선택하고 이제 필렛에 가까이 되면 잡히죠? 그래서 선택을 하면 이번에는 네 방향으로 원을 4등분해 갖고 이렇게 1시, 4시, 7시, 11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런 쪽을 뽑겠죠. 선택해서 하시면 그쪽 타입으로 지시선 타입으로 이렇게 뽑혀요. 근데 이 타입은 이것도 옵션에서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도면에서 치수 작업하다 보면 치수를 만들어 놓고 나서 예를 들어 여기 필렛이 되게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간격이 좁으면 이 글자를 안 겹치게 하려고 이렇게 수직으로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수를 커스터마이닝해서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치수의 이런 보조선이나 이런 선의 한쪽도 없애는 경우도 있고 일단 여기에서 요거를 타입을 변경하는 건 숫자를 클릭하지 마시고 치수선 그러면 익숙하실 거야. 요거 이거는 어셈블리나 도메인이나 파트 어디든지 속성을 항상 변경할 수 있다고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지시선 타입에 가서 되게 많이 써요. 사용자 정의 텍스트 위치를 열면 기본적으로 템플릿 위치에선 지금 이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얘만 얘로 바꾸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거나.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있다는 거. 이해되죠?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R20이 있는데 저희 나라는 보통 직경 치수를 꽤 좋아해요. 그래서 보조선 선택을 하고 지선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를 파이 값으로 바꾸고 싶으면 지선에 여기 있습니다. 그럼 파이로 바꿔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게 여기 보시면 지금 R3이 얘인데 얘 화살표가 저희가 보통 그 제도 법칙이죠. 치수 보조선이나 치수는 기존의 프로파일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치수끼리의 선이나 숫자도 서로 겹치지 않아야 된다. 옛날에 설계 자격증 딸 때 이렇게 외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가리는 걸 내가 싫어서 방향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치수 그 선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마크가 떠요.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같은 값으로 성질이 있다.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치수선 선택한 다음에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뜨고 요 미음자가 모양이 뜨죠. 이때 드래그해서 드랍하면 지금 일로 붙어요. 지우고 다시 안 해도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이걸 우리가 실제 설계해서 치수 작업을 하면 이걸 일일이 R3이라고 다 안 넣죠. 어떻게 해요? 한쪽만 넣고 수량을 넣죠. 그러면 얘는 만약에 대키로 지우고 이쪽에 R3.0이 있으면 선택을 해요. 이번엔 그러면 이렇게 전용 치수 창이 뜹니다. 값을 세팅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분 치수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얘를 딴 거 지우지 말고 맨 앞칸으로 이동한 다음에 4 다시라고 써봐도 돼요. 2D로 오토캐드로 치면 M 텍스트 수정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치수 속성을 가진 것들은 여기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R을 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치수가 있어요. 그 치수를 놓고 치수 관계가 서로 이제 중첩이 되면 하나를 보조 치수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쓸 때 괄호 추가를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한번 누르면 빠지죠. 그 다음에 아래에선 저희 그 검사 치수를 많이 쓰는 검사 치수 요 장공 형태 씌울 수도 있고요. 그리지 마세요, 손으로. 자, 그 다음에 익숙하죠. MS 워드에서 왼쪽에 배열될 거냐, 중간에 할 거냐, 위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고, 많이 쓰는 파이, 도, 플러스 마이너스, 센터 라인, 직선 구간인 부분, 이런 기호들도 수동으로 내가 만약에 더 넣고 싶으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기하고 속이 더 쓸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 어딨냐면 요 밑에 좀 숨어 있어. 요 아래쪽에 보시면 C의 플러스 버튼 있죠. 얘를 누르고 더 내려가서 CL의 플러스 기타 기호 누르면 여기 엔간한 기하구속 그 특수기호 마크들 다 들어있을 거예요. 아, 저도 처음에 이거 찾느냐 고생 엄청 했는데 거의 있을 겁니다. 여기 없으면 뭐 블록 그려서 블록화 시켜서 만들던가 수동으로 삽입을 해야 돼요. 블록 기능은 나중에. 이해되시죠? 매번 많이 물어보는데 뭐 오른쪽 마우스에서 자주 쓰는 도구를 즐겨찾기에 등록하는 기능은 없어요. 좀 해놓으면 좋겠는데. 자, ESC 눌러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화면 한번 해주시고 저장을 한번 다 해주시고요. 닫고, 자, 이제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 3장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